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엔데믹 이후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 재정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정부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은 이미 끊겼고 부산시 출연금만으론 올해 최대 160억 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체 500여 개 병상을 모두 비우고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고 엔데믹 이후에는 필수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의료 수지 적자는 부산시 보조금으로 겨우 메워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의료 수지와 보조금 등을 합한 경상 수지마저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6월까지 경상 수지 적자는 111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적자 규모만 최대 160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문의 채용 정원이 9명인데 5명만 지원할 정도로 의료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떨어지고 정부의 도움도 떨어지고 일반 환자는 이제 새로 개업한 병원이니까 이제 천천히 오를 거고 요 세 개의 곡선이 네. 서로 만나는 점이 지금 이쯤 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 지원금이 운영에 절대적이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지난달부터 아예 끊겼고 50억 원에서 최대 111억 원에 달하던 시 출연금은 지난해와 올해 20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의료원은 내년 병원 정상 운영에 123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부산시는 43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시의회에서 17억 증액하면서 가까스로 60억 원 수준의 지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 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수입 지출을 맞추고 시급성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공익진료결정금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산시는 최근 지역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이라며 서부산의료원과 시립아동병원,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신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공병원이 안착할 때까지 공공의료의 핵심인 부산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등 전국 35개 지역의료원은 코로나19로부터 공공병원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을 다시 산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